많이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필수! 한일 있니? 다이어리! 구독은 필수! 안녕하세요. 제 슬라임 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한 슬라임으로 4개를 만들어봤는데 그 4개의 슬라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거예요. 자,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예요. 이거는 그냥 평범한 슬라임이에요. 여기다가 나중에 스펀지를 넣을 거예요. 이 슬라임의 이름은 린니가 핑크색을 좋아해서 린니 핑크 슬라임이에요. 여기다가 나중에 스펀지를 넣을 거예요. 이거는 안에 토핑이 든 게 아직은 없어요. 저한테 있는 다른 액젓이랑 액괴를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게 슬라임이 되어버렸어요. 여러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이 슬라임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행복해요. 여러분들은 슬라임을 일주일에 몇 번씩 만지시나요? 저는 하루에만 해도 거의 한 5번 이상은 만져요. 되게 많이 만져가지고 줄이고 싶은데 이렇게 저만의 슬라임을 만들 때면 행복해가지고 줄일 수가 없어요. 슬라임이 아니라 액젓인데 제가 여기다가 크런치들을 이렇게 넣었어요. 미니어처 재료하고 그 토핑들을 이렇게 넣었어요. 짜잔. 여기 밑에 그 슬라임에서 삐져나온 것들을 넣었어요. 색깔이 제가 요거는 보라색 액점이고 요거는 쉐이핑폼 액겠네 둘을 섞었어요. 색깔이 되게 오묘하게 그라데이션 돼있죠? 요거는 슬라임이 아니라 액점이라서 소리는 안 나요. 요거 슬라임 느낌 뭔가 되게 중독 있어요. 향 한번 맡아볼까요? 여기서는 쉐이핑폼 향이 나요. 여러분도 한번 맡아보세요. 제가 여기다 쉐이핑폼 액계를 넣어서 쉐이핑폼 향이 되게 강하게 나요.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클라우드 슬라임이라고 볼 순 없는데 제가 문방구에서 산 눈꽃 슬라임으로 만든 거예요. 되게 예쁘지 않아요?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요 밑에는 이렇게 있어요. 요거는 제가 그 문방구에서 산 눈꽃 슬라임을 만든 건데 이게 살짝 클라우드 슬라임 같아요. 요 안에 반짝이하고 이렇게 하트 모양 글리터가 들어있어요. 제가 원래 슬라임 만들 때 반짝이를 넣으면 막 책상에 달라붙고 그래가지고 잘 넣진 않는데 이번에 반짝이를 한번 넣어보니까 되게 예쁜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자주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. 제가 이거 촬영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안 만지고 있었는데 이 토핑들이 가라앉아가지고 반짝이 같은 게 이 밑에 엄청나게 깔려있어요. 이 슬라임은 갓니표 스노우 하트 슬라임이에요. 되게 예뻐요. 다음 슬라임은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슬라임이에요. 이 슬라임이 가장 예뻐요.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글리터들이 바닷속에 가라앉으려는 그런 돌멩이 같아요. 여기 밑에도.
이게 제가 가장 아끼는 슬라임이에요. 섞이니까 살짝 색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. 제가 여기 맨 밑에다가 핑크색 슬라임을 넣어놨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핑크색 슬라임이 섞였나봐요. 이거 뭔가가 동화책에 나오는 왕비들의 드레스 보는 것 같잖아요. 제가 여기다가 보라색을 입히고 싶기 때문에 보라색 사인펜을 가져올게요. 색이 뭔가가 복사되듯이 묻어나지 않아요? 자, 다시 색이 이렇게 섞여지는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실수기 찍었다. 네, 이렇게 됐어요. 신기해요. 예쁜 보라색이 됐으면 좋겠어요. 색이 점점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어요. 이게 금색 반짝이하고 은색 반짝이가 있는데 은색 반짝이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이 슬라임이 제가 만든 슬라임 중에서 가장 예쁜 것 같아요. 사실 이걸 친구한테 자랑하려고 만든 건데 너무 예뻐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. 다음에는 제가 이 슬라임보다 더 예쁘고 더 특이한 슬라임들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. 그때까지 많이 기대해주세요. 여러분들도 저처럼 저 자신만의 이렇게 특별하고 예쁜 슬라임 만들어서 갖고 놀아보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슬라임들아, 나 이제 공부하러 가야 돼. 어떡하지? 이거 슬라임 망가지면 어떡하지요? 제가 공부하는 동안? 어떡하지? 슬라임들아, 나 갈게. 안녕.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? 많이 구독해주세요.